들어도 들어도 이름이 깨름직한 열대어. 오늘은 중형 크기의 히페소그리콘 블리딩 하트 테트라를 만나봅니다. 블리딩 하트. 이름 그대로 직역하면 피 흘리는 심장 테트라가 됩니다. 이런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머리 뒤쪽에 있는 빨간색 마킹 때문인데 이 색상과 위치가 얼추 심장과 맞아떨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학명의 뜻도 빨간 낙인이 찍혀있는 히페소그리콘입니다. 유어기 때는 이 붉은 점이 작지만 성장하면서 더욱 진해집니다. 아직까지 대량 번식이 되지 않아서 블리딩 하트의 경우 페루 야생 채집 개체에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비싸다 보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물고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있을 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지만 없을 때는 아예 없는 물고기의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수입되는 크기의 블리딩 하트를 보면 비슷한 색 배열과 체형을 가진 히페소그리콘 속의 로지 테트라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조금 키워봤다는 사람들도 성어급의 블리딩 하트 테트라를 보고 로지 테트라가 멋지게 자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히페소그리콘이라 수컷이 등 지느러미가 길어지는 것도 같고 전반적인 외형과 색감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인데 가격 차이가 대략 5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는 왜 비쌀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블리딩 하트는 6cm 이상 자라고 세로 길이가 중형급의 히페소그리콘이라 사이즈가 커져야 그 매력이 보이는데 갓 입고된 블리딩 하트는 정말이지 평범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초기 입고 시에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외면을 받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물고기입니다. 특히나 커갈수록 길어지는 체구 덕분에 존재감이 탁월합니다. 이런 크기와 생김새 때문에 이자 광폭 이하의 수조에는 사실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수조에는 사육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조에서는 중층에 주로 머무나 간간이 군영을 하면서 수조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소 10마리 정도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는 수류가 거의 없고 바다 곳곳에 나뭇가지나 나무뿌리 등이 얽힌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류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오톱 스타일의 어항과 네이처 스타일 어항 모두에서 잘 어울립니다. 수온은 24에서 28도 내외가 좋고 22도 내외의 수온에서는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pH는 약산성 4.0에서 약알칼리성 7.5 내외면 좋습니다. 먹이는 가리지 않고 다 먹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입이 크기 때문에 너무 작은 크기의 먹이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나운 성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크기가 있기 때문에 부피에 치어드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로 키워보세요. 존재감 탁월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블리딩 하트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